뒤에 17할 차례인데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쵸? 근데 오늘 시험지에 보면 조금 스펠링이 어려운 게좀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Park. PARK. Good. 계속해서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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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훌륭합니다. Library. 자, park. 잠깐 설명하면 park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공원이란 뜻하고 주차하다란 뜻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없죠. 근데 선생님이 뜻을 쓸때 중간에 이런 표시를 하면 어떤 단어가 아무 관계없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표시예요, 이건. 이름식으로도 쓰이고 하다식으로도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WHERE. E가 다 뭐? RE. 그렇죠. 위치를 물어볼 때 어디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계속해서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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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죠. 선생님, 이거 어려워서. 누가 쓰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됐습니까? 뭐, 해리는 해리의 방법이 있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RES. 그 다음에 얘가 DAU, TAU. 그 다음에 얘가 RANT. 이런 식으로 외운 거예요. 읽으라 그러면 레스토랑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B레벨 할 때, B레벨 아주 옛날에 했었죠, 해리. AU가 O 되는 것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AU가 붙어 있으면 AU는 O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글자 둘이 모여서 어떤 소리 내는 거, 뭐 EA는 E나 A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AU가 O가, 그리고 O가 된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병원은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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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선생님은 이렇게 스펠링을 익혔겠죠. Hospital, Hospital. 누가 읽으라 그러면 Hospital. 쓰라 그러면 Hospital. 오케이. 뭐 자신만의 방법이,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의 방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아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박물관은?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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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 좀 우습게 익혔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겠죠. 얘는 이거고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익혔던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훌륭합니다. 단어 다 맞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엑셀런트, 훌륭하고요. 이제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문장. 그래서 그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he? 그렇죠, where is h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he? 오케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is를 보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죠. 뭐라 그런다? 비동사라고 한다. 먼저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가 있다? are, is, I랑 같이 쓰는 am. 안녕하세요. am, is, are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뜻두 가지 알려줬죠. 무슨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무슨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렇죠.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나 또는 뭐뭐이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가 있니 말고 그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he is였죠. 근데 물음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묻고 싶다. 그러니까 he is가 아니고 뭐가 되고 있다? is he 되고 있죠. where is he? 어디 있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In the restaurant. 그렇죠. He is in the restaurant. 줄여서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자, 이 녀석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거예요. 자, the restaurant의 뜻은
이거죠. 그 식당. 그러니까 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무엇 그 식당. 근데 in이 붙으니까 그 식당에 란 뜻이 됐고, 이게 아니고 얘가 붙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 네.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게 있어야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전치사 또는 앞제비시, 앞에 놓는 말 이란 뜻으로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이었는데 in the restaurant 하니까 그 식당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in the restauran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다? Where? Where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re is he를 하고 있는 거죠. Where is he?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그러면 이거 조금 바꿔서 응용해서 그녀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he? 그렇죠. Where is she 할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그렇죠. 두 가지가 바뀌죠. Where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he가 뭐로 바뀌다 보니까 you로 바뀌다 보니까 is도 따라서 you랑 같이 쓰는. 그렇죠. 그래서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오케이. 오, 해리 아주 이해력이 높아졌어요. 됐습니까? 너 어디 있니는 where are you죠. Where is you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은 he's in the museum. 그렇죠.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어디 in을 붙여서 무엇이 어디가 됐습니다. 박물관이 박물관에. 무엇 박물관? 어디 박물관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만약에 그들은 어디 있나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Is day. 오케이. 그래서 day죠. 그러면 day가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 am, day, is, day, are 중에 day, are.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있나요? 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Where are they? 그렇죠. 아까 전에 where are you는 잘하더니 where is they 하네요. Where are they 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있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오케이. 이번에는 얘가 뭐로 I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 얘는 뭐로 따라 바뀌어야 돼? M.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됐습니까? 길 잃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Where am I? 오,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문장 자체와 단어는 모두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뭘 알려줬냐? 자, 그것은 어딨니? 하고 싶으면 잠깐만요. Where is it 하겠죠? 그렇죠. It은 is라고. 잠깐만. 소리가 안 들려요. 뺐다가 다시 꼽든지 아니면 자리를 옮겨보세요. 됐습니까? 네. 근데 그것들은 어딨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Where are they? 그렇죠. 너는 어딨니?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됐습니까? 그때 그때 맞게 비동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성취도는 100점. 오케이. 훌륭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전에 누구 있어. 하고 와. 폐 타고 있어. 마음 급하는 거. 그 위에 잠깐 올려놓을까? 민철아, 네.
미철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올래?